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. 내 자신을 알면은요, 정확하게 일심무신이 나와. 내 자신이 대우주에서 전부 다 신들이 전부 다 내 앞에 신들을 갖다 전부 다 잘못대하는 바람에 그 잘못대하는 게 또 뭡니까?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좀 재현하고 다 있지 않냐?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모습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신들의 세계 전부 다 그대로 해들 모습들을 지금 그대로 와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전부 다 재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재현을. 근데 사람들이 내가 신의 세계에서 대우주 있을 때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요? 내가 무슨 죄업을 그렇게 많아가 내가 이렇게 전부 다 천상에서 쫓겨내가 전부 다 이랬습니다. 이렇게 묻는데 내가 지금 그냥 간단히 답을 준 게 바로 뭐냐면 네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부 다 그 대우주 있을 때 신들의 모습들이다. 그대로 지금 네가 지금 재현하고 있지 않냐? 이게 나는 제업이라고 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멘토 뭐냐면 내 자신이 무엇인지 좀 더 공부를 시켰는데 신이란 건 알아. 우리 공부하신 분 다 알죠. 그죠? 내 자신이 누구냐면 홍인가 지도자예요. 내 자신이 누구예요? 그럼 신이에요. 신인 건 알아. 근데 그 깊이를 아직 모르다 보니까 멘토가 뭐냐면 일심무실은 내 자신으로부터 좀 더 일심무실이 시작됐고 내 자신으로부터 좀 더 뭐냐면 원시 반복을 하는 게 좀 더 바로 뭐냐면 자연의 진리예요. 이게 진리야. 진리는 이것밖에 없어요. 근데 진리 찾아서 그렇게 막 전부 다 헤매고 있는데 앞으로 헤매지 말라고 내가 알려주는 거야. 그럼 우리 정법 공부는 뭐예요? 내 자신을 전부 다 찾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. 근데 내 자신을 잘 못 찾은 게 내가 지금 찾은 게 바로 뭐냐면 내 자신으로부터 전부 다 일시무실, 저 천지창조, 빅뱅이 전부 다 일어났다. 그 빅뱅이 이렇게 주인공 누구란 말이야? 이제 답이 다 풀리는 거야. 누가? 대우주의 신들이. 내 자신 신이라며. 신들이 누가 전부 다 잘못하는 거 아니면 뭘 잘못했어요? 지금 네가 네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모습이 네가 좀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지 않냐? 육신을 지금 쓰고 있을 뿐이지 네가 잘 모르니까 육신을 쓰고 좀 더 오감을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바람에 전부 다 천지가 찾으다 보니까 빅뱅이 일어났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. 잘 모를까 봐. 찾지 마 제발. 뭘 자꾸 찾아. 내가 죄업이 뭐가 있는데 내 천사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본 것도 없는데 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. 누구예요? 스승님. 스승님이 뭐까지 보냐면 대우주에서 신들이 뭐냐면 내가 좀 속닥하는 거죠. 욕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. 대화 나누는 것까지. 이 신이 영혼신이 그때는 영혼신이잖아. 그죠? 비물질 에너지잖아. 에너지가 뭐냐면 상대 신한테 좀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내 방식대로 그냥 끌고 가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막 상대를 갖다 함부로 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런 모습들 누가 다 봤어요? 한 분이 봤다니까? 보고 들었다니까? 누구예요? 스승님. 아니 생각해보세요. 천지창조는 빅뱅은요. 전부 다 우리가 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빅뱅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. 그러면 뭐일 때 비물질 에너지, 원소 에너지일 때 뭐냐면 전부 다 원소 에너지입니다. 모여서 전부 다 빅뱅이 일어났으니까 그 모여서 전부 다 빅뱅 부딪혀가지고 전부 다 뺑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엄청난 괴음을 내는 소리,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까지 전부 다 누가 다 들었어요? 스승님이. 그럼 원소 에너지 30%가 촥 막 전부 다 탁해져가지고 밑에 쏠리는 바람에 탁한 기운을 어떤 한쪽에 막 쏠리는데 그쪽으로 막 내려가는데 막 내도 땡기고 저쪽에도 원소에도 땡기고 막 서로 땡기는 바람에 땡기면서 또 그 내가 운영하던 나발의 30% 물질 에너지가 다 땡기면 내가 땡기는 모습 누가 지금 보고 들었어요? 한 분이. 이걸 전부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다 물리가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지혜는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너가 대우주에서 신들이 전부 다 네 앞에 신을 갖다 이렇게 대하지 않냐. 네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도 네 앞에 있는 상대를 갖다가 네가 상대를 위하는 척하면서 상대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상대를 대하지 않았냐. 그 꼬로만 생각까지 전부 어디 다 남아있는 거야. 마음 에너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 에너지를 다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분 누구예요? 한 분 있다 이 말이죠. 예도로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야. 이 우주에는 전부 다 기록으로 자료로 정보로 남아있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. 전부 다. 대우주의 신들이 살아갈 때 모습하고 삑삑 일어나가지고 또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금 인간의 육신을 갖다 전부 다 실험하는 단계까지 전부 다 한 분이 다 봤어. 누구야? 스승이. 그럼 이거 지식으로 공부한 거예요? 책 속에 공부한 거예요?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멘토가 지금 일생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갈 때 네 앞에 있는 사람을 갖다 함부로 대하고 잘못 대하는 바람에 전부 다 내가 아픔을 겪고 전부 다 어려워지지 않냐. 이 모습은 바로 뭐냐면 네가 대우주의 신들의 신들 전부 다 이 가진 제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모를까 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감을 가지고 전부 다 느끼게끔 만들었는데 왜 느끼게끔 만들었어? 신은 전부 다 느끼는 거지. 신은 아픔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. 육신을 통해 전부 다 네한테 아픔을 느끼게 만들었으면 왜 느끼게 만들었을까? 네가 모르니까. 대우주 전부 다 신들이 있을 때는 그 느낌을 내가 모르고 전부 다 엄청난 시간을 다 보냈으니까 이제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아픔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 아까 내가 뭐랬어요? 나한테 어떤 아픔이 왔는데 이 아픔이 왜 오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왜 아픔이 오는지 그걸 갖다 진료해서 네가 풀어낼 수 있느냐.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진짜 지식을 공부한 사람이 맞다 이 말이죠.
근데 세상에 그런 걸 설명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저마다의 지식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. 답은 간단한 거예요. 아픔은 내가 직접 느끼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느끼게끔 돼 있는 거예요. 아픈 것은 뭐냐면 내 육신이 지금 아픈 거고 내 육신이 내 몸이 아팠을 때는 내 영혼은 아프냐? 내 영혼은 아픈 게 아니에요. 아픔을 느끼는 거지. 그럼 왜 아버지가 전부 다 아픔을 느끼게 만들어놨을까? 대우주의 신들로 있을 때 너가 육신이 없어가 전부 다 아픔을 못 느끼고 전부 다 억엄밀의 시간이 흘러가 전부 다 삼대칠로 전부 다 분리가 되어 이 땅에 왔지 않냐? 모르니까 아버지가 육신을 덮어씌워놓고 그 아픔을 느끼도록 만들어놓은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분들이 뭐냐면 나한테 어떤 아픔이 왔다. 이 아픔을 정확하게 공부하라는 거죠.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왔는지, 어디서 왔는지,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이걸 전부 다 공부하라고 전부 다 아픔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공부할 때가 있고 진리를 공부할 때 있는데 지식은 아무리 네가 더 많이 공부하고 성경, 불경을 공부하더라도 지식은 네한테 0.1mm도 도움이 안 되고 무의미하다라는 말을 지금 내가 일생을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 다 갖다 버리라는 말입니까? 지식은? 지식은 다 갖다 버리면 돼요. 어디에다가? 모든 걸 다 봉해가 전부 다 자료실에 다 넣으면 돼요. 그 자료실이 어디예요? AI 철대가 전부 다 챗GPT 다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자연이 작업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. 엄청나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모든 전부 다 자료 갖다 다 봉해가지고 전부 다 AI 처리한 다음에 전부 다 챗GPT 다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. 지식은 여기서 다 꺼내면 돼. 근데 진리는 뭐냐면 멘토와 스승을 통해서 직접 네가 얻을 수 있는 거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 왜? 엄청나게 우주에 있는 걸 갖다 먹은 사람이 스스로 안에서 물리가 터져가지고 네한테 전부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챗GPT가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이해되나요?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뭐 종교 다니는 사람이 없지만은 좀 성경, 불경, 도경을 내가 설명을 풀어주는 거예요. 앞으로 좀 더 풀어야 되니까 이 모든 종교 상식을 내가 다 풀어줘야 되니까 종교 상식을 지금 한마디로 지금 일주일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걸 전부 다 되게 내 AI 처리하면 된다. 그거를 0.1%라도 더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. 그럼 저게 또 교보 서점에 있는 책을 갖다가 내가 열심히 내 갖춰서 내가 영혼을 갖추려면 지금 도움 돼 안 돼요? 0.1%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거 놔두면 된다. 어디 가면 다 AI 처리하면 된다. 그럼 누구들이 후처시대 공부하기에는 바로 뭐다? 진리로서 교육을 받으면 네 영혼의 신량이 좋아지고 신량이 좋아지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돼? 탁해서 왔으니까. 내 재욕은 어떻게 스스로 소멸되는데 맑게 된다 이 말이죠. 그럼 내 영혼을 전부 다 맑히러 온 거 아니에요? 아니 빅뱅이 왜 일어났어요? 내 영혼이 탁해졌기 때문에 빅뱅이 일어났으니까 내 영혼을 전부 다 막히려고 전부 다 진리를 공부하는 거지 진리를 폼으로 공부하는 거예요? 진리는 내를 갖추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. 진리는 내 영혼을 막히려고 공부하는 거야. 근데 내 영혼을 막히려고 안 했는데 주식의 진량을 찾아보니까 내 영혼의 밀도가 좋아지네. 밀도가 좋아져 진량이 시집부터 찾아보니까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졌어요. 근본은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가지고 어떻게 내 자신으로부터 전부 다 원시 반부라는 게 내가 진리래잖아요. 그럼 이걸 잘 보셔야 돼. 그럼 지금 멘토에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식을 갖추려고 듣는 거예요? 아니에요. 그냥 들었는데 그냥 받아들였는데 내 영혼의 신량과 밀도는 좋아지고 내 안에 잡티, 잔상 전부 다 스스로 다 제거된다. 제거되면서 내 영혼이 내가 뭘 했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냥 법문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 업이 소멸돼서 안 됐어요. 제 업은 이렇게 소멸시키는 거예요. 저 가서 뭐 시장에 장사하고 뻥튀기 파고 가게가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법을 받아들여서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면 네 제업이 다 소멸된 거야. 왜? 내가 영혼이 맑고 깨끗해졌으면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바르게 대할 수 있거든. 부드럽게 대할 수 있거든요.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면서 사람을 상냥 웃고 있으면요 너는 스스로 어떻게 돼? 제업이 다 소멸되고 있는 거야. 세상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.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뭘 갖다 국제사회에서 갖다 뭘 하고 막 애들 씻기고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전부 다 내 재업이 소멸되는 생각하는데 요거는 방편으로 다가서는 거고 진짜 진리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앞에 사람을 잘 대하고 있으면 네 재업은 스스로 소멸된다. 왜?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졌거든. 그럼 이 진리에서 교육을 받는 거 이조차도 내 영혼이 맑아지지 안 맑아져요? 맑아져요. 왜? 내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을 좀 더 존중하거든요. 존중하면 제 업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야. 존중하면서부터 제 업이 소멸되는 거야. 근데 내 앞에 상대를 존중할 사람이 있나요? 아니죠. 전부 다 내를 따르게 하려고, 내 말을 전부 다 믿고 따르게 하려고, 이런 사람이 있어도 상대를 존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. 그러면 대우주에 있을 때, 신들로 있을 때, 신들이 가장 전부 다 그 욕심이 바로 뭐냐면, 내 말을 따르게 하려 했던 거야.
요것 때문에 전부 다 엄청나게 전부 다 어려워진 거예요. 근데 그대로 지금 뭐냐면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. 뭐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재현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따르라, 내를 따르라. 남편 보고 내를 따르라. 내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내 말을 따라야 되지 않냐. 라고 갖다 대요. 이러고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?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.